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에도 잘 보내셨죠? 오늘 또 보람찬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인문 과정으로서 이 공인중개사 관련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과목들 중 가장 흥미로운 과목, 가장 재밌는 과목, 가장 공부하기 쉽고 또 알기 쉬운 그런 과목 하면 바로 무슨 과목일까요?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고 꼼꼼하게 시험에 나올 것들을 줄여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기본서에 따라 잘 체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걸 시청하셔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한다면 이 공법 정말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기초 인문 과정으로서 이 주택법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543페이지 제5편 이 주택법을 보고자 하는데, 주택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쉽게 나와요. 그리고 내용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이 주택법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체크드리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7문제 중 최소한도 5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마치도록 계획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법에서 점수를 딱 얻어놓으면 공법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 법률하고 주택법을 좀잘 정리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팍 얻어내면 공법은 가볍게 60점 이상 충분히 얻어서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주택법을 좀 관심있게 보시라는 것. 자,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대상권이 주택입니다.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 모든 국민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생존에 나가기 위해서 의, 식, 주, 주택. 이렇게. 그래서 이 주택난이 아주 심각한데요. 우리나라는 의, 식은 나름대로 해결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난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의 어치를 향상케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가지고 또 주택 시장의 안정도 기여할 겸 해서 이 주택법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 주택도 바로 건축물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했잖아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이 건축물이 종류가요. 그 쓰임새를 용도를 하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종류를 바로 29가지로 건축법에서 분리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기본서 바로 425표로 가볼까요? 기본서 425페이지 가봅시다. 425필을 가서 보니까 바로 이 건축법 해가지고 나오죠. 건축법 그이 내용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나 이걸 꼭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트가 무슨 법에 있는 내용일까 이걸 생각할 때는 제일 밑에 법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 425페이지 바로 왼쪽 페이지 바로 424페이지. 항상 그 짝수로 되어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짝수로 되어 있는 페이지 옆에다가 법 이름을 써놨습니다. 건축법 제4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이 파트가 무슨 법이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보고 있다.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건축법에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은 주택법에 있구나. 이 내용은 또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구나. 이 내용은 농지법에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 425페이지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에서 29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뭐냐? 그걸 써놨죠. 법에서 425페이지 가로 3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의 봅시다. 의를 보시면 거기다 둘다 까요. 건축물의 용도란 거기다 줄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뜻을 물어봅니다. 뜻이에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 종류가 엄청 많죠. 그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유사한 이용 목적별로, 유사한 형태별로 묶어서 분리한 것을 말한다. 그때 딱줄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그냥 시험에 나와요. 용어 정의 파트 해가지고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다. 뭐 틀린 거 해서 나오니까 그대로 줄 거서 꼭 머리에다 새겨두시고 읽어두셔요. 자,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유사한 그 이용 형태, 그 다음에 이용 목적, 그 다음에 이용 형태, 이런 것들을 바로 묶어가지고 바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게 건축물 용도죠. 이런 건축물 용도는 총 분류해 보니까 29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 그 밑에 이 심화학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에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자주 봐두셔야 돼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종류 해가지고요. 바로 1번. 버터 1번 단독주택에서 가나 다 이렇게 있고요. 2번 공동주택에서 가나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제1종 근린생활설에서 가나다라 쫙에서 자까지 있죠. 4번 제2종 근린생활설에서 가나 쭉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초 29번까지 434페이지 봅시다. 434페이지 보시면 29번 야영장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까지가 바로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고요.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무슨 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아서 안전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가? 바로 건축법이다 이거죠. 건축법상 적용 대상인 물건인 건축물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축물 용도 분류라고 해요. 그거 보니까 제목만 2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목만 그큰 제목만 보면은 아까 2종 근린생활설 이럴 때 한번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5번 문화 및 집배설 6번 종교시설 7번 판매시설 있구나. 8번 운수시설 있고, 그 다음에 9번 의료시설 있고, 10번 교육연구시설, 11번 노유자시설, 12번 수련시설, 13번 운동시설, 14번 업무시설, 15번 숙박설, 16번 위락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다음 17번 공장. 공장. 특히 위락설은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상업 지역에만 건축 가능이 있어요. 상업 지역에만 건축 가능 이렇게. 그다음에 공장이 있고, 위락설은 상업적인 용도 지역에 따면 건축하도록 규제합니다. 공장이 있고, 18번 창고 시설, 19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이렇게 자주 봐두세요.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밑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 많죠?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번 바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 24번 방송통시설, 25번 발전시설, 26번 묘지 관련시설, 27번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관광휴게슬이죠. 28번 장례시설, 그 다음에 29번 야영장시설이 있죠. 이렇게. 자, 이 파트에서도 가끔 함재가 출제되는데요. 이 파트에서 이왕의 본짐에 바로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야영장 시설은 놔놓고요. 앞에 장례시설 있죠. 28번의 장례시설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용하는 장례시설하고 동물, 뭐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죽을 때에 이용하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이 두 개를 묶어서 장례시설이라 불러하고 있고요. 27번 관광휴게설에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 두 가지를 좀 봐두시고 묘지 관련설은 화장시설, 그 다음에 봉한당 이 정도만 봐두시고 그리고 라번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이 동물건조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 박제, 그 건자가 마를건이거든. 그래서 완전히 수분을 다 뺀다 이거죠. 그래서 박제해버리죠. 동물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런 것들을 묘지관리시설 하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자원 순환 관련시설에서는 고물상 이 정도 하나 딱 체크하고 21번 동물 식물 관련시설에서는 도축장 줄거 봐요. 도개장 줄 거세요.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자동차 관련시설에서는 바로 저기 4번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밑줄 딱 꺼놓으시고 그리고 폐차장 그 다음에 이 19번 다시 앞으로 가셔서 유효물 저장 및 처리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만 두 가지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 가번하고 4번 도료로 판매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유효물 저장 및 처리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창고시설 있죠. 18번 창고시설에다가 줄 것이고 두 가지만 하나만 보시면 두 가지를 봐주세요. 4번 물류터미널하고 4번 집배송시설 이런 것들은 창고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16번 위락설은 단란주점으로서 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있죠. 제2종 근린생활은 이 단란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바닥면적계가 바로 150종부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이라고요. 150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상은 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좀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용료를 많이 받겠다 그리고 그 대신 즐겁게 해주라 해서 유락설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 단란주점은 두 가지 용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150종부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세다. 자 이렇게 좀 봐두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16번 유락설에서 유흥주점에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번 무도장 무도학원에다 줄 것이고 밥은 카지노 업소에다 줄 딱 꺼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뭐다고요? 유락설이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 숙박설을 봅시다. 숙박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번에 관광 숙박설에서 쭉 가다 보면 호스텔 하나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번에 다중생활설에다 줄 닦거나요. 다중생활설 제2종의 제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중생활설에다 줄 것이고 그것으로 다중생활설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하계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라고 하고요. 규모가 5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실 있잖아요. 업무실에서 업무실은 공공업무실하고 일반업무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피텔에 다 줄 거예요. 오피텔은 업무실이구나. 일반업무실 이 정도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련실이 있습니다. 12번. 수련실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4번. 유스호텔 갖다 줄까요? 유스호텔은 수련실로 분류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셔서 9번. 의료시설 있죠? 430페이지 9번.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그런 병원들. 이것들은 의료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일반적인 병원. 병원은 입원실이 돼 있는 시설이에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이 정도를 좀 의료시설로 받으세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운수시설 있잖아요.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이 있고요. 한 장 넘어서 보면 공항시설, 항만시설 있죠.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것들을 운수시설 한다. 아까 물류터미널이 있었잖아요.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이고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이구나. 이렇게 분류해 두시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문화 및 집회설이 나옵니다. 5번. 문화 및 집회설에서 마법만 딱 줄 거나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설이 한다. 문화 및 집회설이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이 있죠. 4번에 427페 보면 제2종 근린생활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428페이지 그 마법은 총포 판매소 하나 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일반 음식점 줄 따 것이고 4번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줄 따 꺼놓으세요. 4번에 그리고 타번에 독서실 기원 줄 따 꺼놓으세요. 하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면적계가 500종부터 미만인 것은 2종 근린생활사. 그런데 1종 근린생활사에 해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그것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바닥면적 합계가 30종부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그것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좀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한 것으로서 그번 다중 생활시설 있죠. 다중 생활시설 중 밑으로 셋째 줄 건너뛴 바로 밑에 그번에 바닥면적계가 그 500종부터 미만인 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아까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더번 단란 지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150종부터 미만이면 2종 아까 이상이면 위락설 미만이면 2종 그랬죠. 그 다음에 러번 체크하세요. 안마시술소 밑줄 그 다음에 노련성 밑줄 이건 뭐다고요? 위락설이 아니고 바로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설에서 바로 427페이지 기본서 보시면 쭉 내려가셔서 1번, 가번, 가번 3번에 제1종 근린생활설에서 가번을 하나 체크합시다. 그거 가다 보면 가번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따 줄 것이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1천점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1종 근린생활설 이렇게 받으시고 쭉 내려가셔서 답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도 제1종 근린생활설이다. 라번
인간들이 이용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의원들 있죠. 치과원, 한의원 이런 의원은 그 병원이 아니에요. 입원시설이 그대로 없습니다. 입원시설이 있으면 병원이라 하고 없으면 그냥 의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의원은 제1종 근린사회다. 그런데 아까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의료시설이다 그랬죠. 그거하고 좀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라보면 한의원, 뭐 침술원, 접골원, 뼈가 부러질 때 뼈를 연결해 주는 접골원, 조산원,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조산원, 안마해 주는 안마원, 산후조리원. 그래, 안마원은 제1종 근린생활실이고요.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시간 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그리고 자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있다 줄 거예요. 자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밑으로 건너가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설. 이상이면 아까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2번으로 가서 공동택 봅시다. 자, 이제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공동택을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겠다? 세 가지가 있죠. 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보니까 바로 1번에 단독주택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2번에 공동주택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그 건축물의 종류가요. 단독주택은 그 종류가 몇개 있는가? 하나, 가번, 나번, 다번, 라번에서 네 가지 있죠? 이것도 시험 공부로서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냥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다중은 많을 따, 무리중,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주택으로서 주로 어떤 집이냐? 하숙집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주거 형태는 각각의 실에 따라 구별하면 안 되죠. 독립된 주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독립된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갔다. 방 하나 최소한도 있고 부엌, 욕실이 있으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다중주택은요, 각각의 방을 실이라 하죠, 방실. 각각의 방은 욕실은 넣어줘도 돼요. 그런데 싱크대 같은 취사시설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 아니고 그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 수준은 꼭 암기해야 돼요. 그 이하인 주택을 바로 이 다중주택이라 하죠. 자, 그리고 각각의 방이라고 하는 각각의 실, 방의 실에는 바로 그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을 확보해서 그 하숙생에게 제공해야 되고요. 최소의 그 창문도 설치하고 크기도 맞춰가지고 햇빛이 들도록 해서 일조권을 만끽하여 나가도록 이 다중주택을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한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주택이다. 먼저 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한 개동의 바닥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그게 세대 구분을 하게 될 때고요. 최대가 10제곱미터
9세대만 등록해야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우리는 흔히 원룸을 가지고 건축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원룸을 건축할 때 그 쪼갬에 있어서 가구 수를 쪼갤 때게요. 바로 19세대 이하까지는 봐줍니다. 20개 이상 되면 다가구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야. 그것을 받아매자 할게는 660평대야다 이런 걸 받으시고 그래 이 공간은 공직자에게 와서 주택용으로 쓰도록 하는 관사가 되죠. 총리에게 총리 임기 동안 국가에서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사세요 라는 총리 공간. 도의사에게 뭐 임기 4년 동안 와서 가족들로 와서 주공으로 쓰세요 라고 도에서 주는 바로 이런 도의사 공간 이런 것들이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소유권은 이것들 바로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는 건축물이 있다. 여기에는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되는 거죠. 그걸 단독주택이라 하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 내를 구분해가지고 구분 공간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분등기가 인정돼요. 구분등기. 그래 구분등기가 인정되고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게 되는 그런 주택인 건축물을 공동주택이라 하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이 주택의 내부로 최소한도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의 꽃이 뭘까? 바로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연립주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다세대죠. 네 번째가 뭘까요? 바로 기숙사죠. 자 이렇게. 이것도 시험공부로서 꼭 아셔야 되겠는데요. 아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파트가 보시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다. 끝. 더 이상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란 뭐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 건축물은 예관상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필로티 구조를 해가지고 부속용대 주차장 넣어버렸고 뭐 또 제1종 근생 뭐 사무소 넣어놨다. 주택 없다.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끝. 이런 건축물은 공동택이라고 할 때에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1층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 계산할 때는 1층은 넣지 않아요. 2층 주택 1개, 3층 2개, 4층 3개, 5층 4개.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끝났죠.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될 수 없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가지고 개수가 5계층 이상이야 아파트다. 이거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그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평대를 초과하면 연립.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그 한 개 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평대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아시고 기숙사 말 그대로 학생, 공장 내 종업원, 학교 내 학생을 들어와서 잠을 자세요라고 지어가는 그런 건축물을 기숙사 잠잘숙이죠. 잠잘숙 기거하라. 잠자면서 기거하는 그런 건축물이죠. 그래서 기숙사는 우리 일반 국민에게 주거공간을 쓰세요라고 가족 단위로 와서 이걸 공급받아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용도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 공간도 우리 국민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 우리 국민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건 일단 주거공간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택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 이 건축법령상 주택은 크게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구조를 기준해 가지고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택의 종류하고 단독택의 종류를 각각 몇 개씩 두고 있나요? 네 개 이렇게 두고 있죠. 무슨 법에서요? 건축법령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건축 용도분류파트에서. 자, 그런데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택인 건축물을 건축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아야 될까요? 건축법령이죠. 자, 그런데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용도에 따라서 엄청 많았죠. 그러한 29가지 용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한정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의 적용 대상 물건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주택으로 한정되는데 조금 전에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이 주택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 주택법은 이 주택의 한정에서 적용하고 그런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때 적용하겠다. 그것도 건설 공급을 통해서 뭐 하자?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그리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자.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주택이라는 건축물을 건설해가지고 공급해서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그리고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하게 하자.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주택법은. 그래서 자, 이 여기 425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425페이지 우리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분류 파트에서 단독주택이 4가지 있습니다. 공동택이 4개 있습니다. 그랬죠? 그 종류를 잘 짝짓해서 봐두셔요. 눈으로 이렇게 4개가 있다. 4개. 특히 이왕의 본짐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종류에 속한다. 그리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속한다. 이걸 딱 눈으로 좀 파악해 두시고 이런 건축물, 주택인 건축물 관련해서 주택법으로 넘으면 주택인 건축물에 한해서 건설하고 공부할 때 적용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인데 이때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그랬죠. 그래, 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이 주택을 한두 채 건설 공급해서 다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대규모로 덩어리로 그냥 콱콱 건설해서 공급해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은요, 한두 채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하겠다는 법입니다.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하겠다는 법이에요. 그때 주택법으로 넘으면 이 주택은 단독택은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건설해서 공급한다고 할 때 이걸 호란 말 써요. 1호, 2호, 3호. 공동택은요. 한 집, 두 집 이걸 세대란 말 써요. 세대. 용어를 이렇게 달리해요. 주택법에서.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 이 주택법은 이 단독택을 1호, 2호 건설 공급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1호, 2호 이렇게 조그마하게 건설해서 이용한다, 공급한다 그럴 때는 건축법을 적용 받아서 건축법도 하면 돼요. 주택법은요. 자, 단독택을 최소한도 30호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을 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셔. 공동택은 최소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을 하기 위한 법이
주택법이다. 이게 딱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주택법 하면 바로 적용 대상 물건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다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단독주택은 한 집, 두 집 뭐라 한다고요? 호. 공동주택은 한 집, 두 집 뭐라 한다고요? 세대. 이때 바로 몇 채 건설할 때는 주택을 적용한 게 아니고, 최소 규모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부할 때 규제하겠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 주택법 따라 이러한 대규모 공동택을 단독택을 건설 공부하는 자, 그 자를 이 주택 건설 사업하는 주체라는데요. 이런 주택건설,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주택법의 적용과 규제와 공급에 따른 규제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주택을 뭐 이렇게 한두 채 건설해서 분야에서 팔아먹는다. 그때는 무슨 법들 하면 되냐? 건축법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금으로 30호 이상 단독대, 30세 이상 공동대 아파트 뭐 이렇게 건설을 공부할 때는 주택법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주택법의 그 목적이 법을 만들었던 만들을제 정했다, 이걸 재정이라 하는데, 재정 목적이요, 이 주택을 이렇게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해서 만든 법인 만큼, 이 주택을 공급할 때게요, 우리 국민들한테 보세요, 공간인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은 다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으로 넘으면 이 단독주택의 종류는 하나는 빠져요. 공간은 빠진다.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세 개 있다. 하나, 둘, 세 개 있다. 뭔 말까요? 이거. 바로 이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다. 이렇게.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하고 건축법령상 주택하고 그 종류가 다르다. 단독택은 건축법령상 4개. 근데 주택법으로 보면 뭐가 빠진다고요? 공간 빠져서 공간은 주택 아니다. 주택법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단독택은 세 가지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이렇게. 또 여기요,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체크했던 이 공동택 일종의 기숙사 있죠. 이 기숙사는 뭐 하자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학교 내 학생을 수용해서 들어오게 해서, 또 공장 내 종업원을 들어오게 해서 수용해가지고 야 와서 잠자라 라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숙사인 공동택을 우리 국민들한테 대규모로 건설해서 가족 단위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숙사는 주택법으로 놓으면 공동택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택은 하나, 둘, 세 개로 줄어든다. 무엇은 아니다? 기숙사는 공동택이 아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법의 위치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먼저 딱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에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종류가 4개 있다. 공동주택도 4개 있다. 4개 있는데, 이때 주택법으로 넘으면 하나하나씩 빠진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무엇과 무엇은 아닌가? 공간, 기숙사,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주택부로 가서 보면은 5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44페이지 보면
이 주택법 총칙에서 총칙이란 것은 주택법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범이에요. 자, 이때 총칙으로는 이 법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라는 목적을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그대로 전반에 주택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용어요청이 있죠. 용어요청이 보통 재정 목적은 법만 뜰 때 주택법에서 제1조 목적 재정 목적 딱 규정하고 제2조 이 주택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 중 이 용어는 이 용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용어요청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1조 2조는 1조는 목적 재정 목적 2조는 보통 용어요청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칙 파트를 합니다. 총칙 파트가 있고 강론인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 공부로서 그냥 우리는 시험 공부로서 자 544표 보면은 주택법의 재정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 법은 주택법을 말해요. 주택법은 가다 보면 주택의 건설 줄거 봐요.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이 주택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택에 대한 수요자가 있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 우리 수요자죠.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그 건설회사가 있죠. 그래서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택시장이죠. 그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주택가격이 폭등해버리죠.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아파트값이 폭등해가지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파트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보통 1년에 1억 5천, 2억이 팍 올라쳤죠. 1년에. 그래서 바로 이 주택이 없는 분들은 지금 속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구입하기 쉽단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값의 절반 값으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주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택시장이 아주 불안정하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얘기하죠. 그래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투기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면 투기과열을 딱 정해서 입주권인 분양권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 공공주택으로서 바로 이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매매라든가 증기를 못하게 해서 전매를 제한해버리자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주택시장을 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따 줄 거예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걸 바로 목적이랍니다. 재정 목적, 국민의 주거안정,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뜻, 용어의 정의 같은 말인데요. 용어의 뜻은 시험에 잘 나오고 꼭 나옵니다. 거 보면 가로 1번 봅시다. 이 법에 나오는 주택의 뜻이 나와있죠. 주택이란 한 세대, 셋째 앞에는 아랍의 숫자 1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이렇게 한 세대가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거 생활을 한다.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도 주택이고 그 일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이라고 보는 거죠. 일부만. 그리고 그 부속 토지.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면 밑바닥을 부속된 토지라 하죠. 이 부속된 토지도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이 탄생되게 될 때요. 밑바닥인 토지가 있잖아요. 이걸 부속 토지라 하죠. 이 부속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주택인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주택의 개념에 제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주택이 탄생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건축물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전혀 닿지 않고 하늘에다 실을 달아서 주택 건축물이 이렇게 탄생된 땅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가 되니까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중요표. 부속된 토지도 주택이란 개념에 포함되구나. 그리고 주택법상 이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분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단독 아니면 공동이다. 공동은 세 가지가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단독은 바로 그냥 단독, 다중, 다가구 있다. 그랬죠? 이렇게 딱 가닥을 채.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용어를 하면 둘 중 하나다. 단독 아니면 공동. 공동은 세 가지. 단독 세 가지가 있다. 기숙사 공동태 아니다. 공간 아니다.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바로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복합주택이란 말은 있지도 않아요. 주택법에. 그래서 주의.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 중요하죠. 조금 전에 했어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뜻이 이렇다. 읽어보면 돼. 몰라도 돼. 어릴 적에 모셔서 심학습을 받으셔요. 심학습이자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개다? 세 개. 그때 세 개라는 것은 조금 전에 건축법 시행에서 보았던 단독, 다중, 다가구. 무엇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간. 그것 따서 X. 공간은 아니다. 주택법으로 보면 공간 아니다. 주택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이라는 뜻 몰라도 돼요. 밑에 심학습이 중요해. 바로 공동주택의 종류.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세 개 있다. 뭐?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무엇은 아니다. 서스 X. 기숙사는 아니다. 여기까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준주택의 뜻. 준주택이 뭐냐 그러면 주택의 건축물. 그건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상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 주택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주택법상 준주택이 있다. 준주택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주택의 건축물이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준주택의 종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준주택의 종류는 4개 있다. 건축법령 시행령에서 쭉 공부했던 여러 가지 건축 용도 중에서도 바로 1번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 숙박시설로 분류됐던 다중생활시설이죠.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잖아요. 건축법 시행령상 이 다중생활시설이지만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상이면 숙박시설입니다. 그랬어요. 건축법령에서 그랬는데 이게 주택법으로 넘으면 무엇으로 규정된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받으셔. 또 준주택에는 기숙사도 있다. 그 밑에 보면 기숙사 있죠. 아까 건축법령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주택법으로 넘으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건축법 시행에 따른 노인복주택이 있다. 이것도 준주택이다. 4번. 건축법 시행에 따른 오피스텔이 있다. 이것도 준주택이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 준주택은 4개로 일단 앞쪽에서 봐두면 되는데 준주택이 뭐 있냐 그러면 다, 기, 노, 오 이렇게. 다, 기, 노, 오 이렇게 자주 해두셔요.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복주택, 오피스텔이 있다. 다, 기, 노, 오. 달달달, 달달달 해보세요. 타기노호, 다중생활설, 기숙사, 오피텔, 그 다음에 노인복지택, 노인복지택, 오피텔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